여러분들은 제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들에게 제주는 아마도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주의 1947년 봄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주는 광복 이후 일제의 강제징용 및 징병 등으로 떠났던 6만여 명이 돌아오면서 인구는 르러스나 미군정에 연이은 미국 정책 실패와 극심한 흉년, 콜레라 창궐 등으로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등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고, 친일 매국노들이 미군정 내 경찰 등으로 재기용되는 등의 각종 사회적인 문제로 민심이 매우 흉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1945년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확대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10일 제주도에도 자리 잡게 되었고, 1945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1945년 9월 10일 제주도에 자리 잡은 건주는 자연스럽게 인민위원회로서 치안과 행정, 자치교육 등의 업무를 주도했으며, 미군 정기 내에서도 대부분 마을의 인민위원장이 마을의 이장이 되는 등 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인공이나 인민위원회를 공식 기구로 인정하지 않았고, 1946년 8월 1일 제주도가 도로 승격되면서 도 수준에 맞는 경찰 병력 증강 및 조선경비대 구연대 창설 등의 공권력 강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 기존의 영향력이 컸던 인민위원회와 새롭게 판을 짜려는 미군정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이 무렵 전국적으로 발생한 9월 총파업과 150일 사건 등으로 인해 1946년 말부터는 미군정의 인민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미군정의 인민위원회 탄압 정책을 반기지 않았고, 그동안 쌓여있던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과 더불어 민심은 날로 흉흉해졌습니다. 날로 흉흉해진 민심 속에 1947년 2월 17일 관공서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3.1 투쟁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어서 2월 23일에는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결성되면서 3.1절 기념행사는 제주민전 주도하에 3.1 투쟁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가 함께하는 전 도민적 규모의 행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에 미군정은 2월 말 응원경찰을 제주에 급히 파견하는 등 비상경계에 들어갔고, 그렇게 1947년 3월 1일이 밝아왔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 제28주년을 기념하는 제주도 대회는 각 읍면별로 치러졌고, 제주북 국민학교에서 열린 행사에는 제주읍 외월면 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제주 민중들은 오후 2시쯤 행사가 끝나자 가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가두 시위를 제지하기 위해 있었던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기마 경찰들은 다친 어린아이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쳤으며, 이 광경을 지켜본 제주 민중들은 돌을 던지는 등 기마 경찰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 부근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들은 총기 발포를 하며 응대했고, 이 과정에서 순식간에 제주 민중 6명이 사망하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제주 민중들 중에는 시위대가 아닌 어린 학생과 젖먹이를 안고 있는 젊은 아낙네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뜩이나 흉흉했던 제주 민심은 더욱 얼어붙게 되었고, 3월 10일부터는 미군정의 사과를 요구하는 제주도 전역에 걸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주 총파업에는 제주도청을 비롯한 관공서는 물론이고 학교, 회사, 은행 등 도내 16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러한 제주 민중들의 아우성을 무시한 채 전국 각지에서 이를 진압할 응원경찰을 증파하는 등 3.1절 발포 사건에 대한 별다른 사과나 후속 조치 하나 없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군정은 도지사를 비롯하여 수뇌부들을 제주 민중들과는 인연이 없는 외지인으로 전원 교체하고, 당시 경무부장 조병욱은 3.1절 발포 사건 진상조사 담화에서 경찰의 발포를 정방방위라고 발표하고 제주에서의 파업을 좌익 세력의 공작이라 규정하여 파업에 동참한 경찰 60여 명도 파면시키고 이를 서북청년단으로 충원하는 등 4월 말 제주의 경찰 병력을 500여 명으로 증강했고, 검속 시작 한달 만에 500여 명, 1년 동안 2,500여 명을 검속하는 등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서북 청년단원들은 마구잡이식 검속을 통해 제주 청년들을 잡아들였고, 한 평의 감방 안에 30여 명을 수감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사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제주 청년들은 검거를 피해 한라산 동굴 등으로 피신하는 등 점차 미군정과 제주 민중들 간에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3월,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던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마침내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제주 민중들의 불만이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광복 직후부터 1948년 3월에 이르기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들 속에는 속칭 빨갱이라 불리는 좌익 세력들이 계획하거나 선동한 사실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선동과 공작만으로 1947년 3월 1일 제주북 국민학교의 제주 애월면 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이고, 1947년 3월 10일부터 있었던 제주 총파업에 제주도청을 비롯한 제주 전역 95%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위와는 상관없는 어린 학생과 젊은 아낙네 등 일반 제주 민중들의 희생과, 1947년 3월 이후부터 1년간 마구잡이식으로 2,500여 명을 검속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고문으로 희생된 3명의 젊은 청년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인지도 모르게 우리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념 논쟁 때문에 1947년 3월 1일부터 벌어졌던 이루 말로 다 옮길 수도 없는 참혹했던 제주에서의 일들을 1948년 4월 3일로부터 72년이 지난 2020년에도 왜 우리들은 제주 4.3이라 부를 뿐 제주 4.3 뒤에 투쟁, 항쟁, 학살 등그 어떤 단어조차도 붙이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1948년 4월 3일 제주 4.3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